오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제가 신경 쓰이는 토픽 가운데 주제 가운데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통일입니다. 이 갑작스럽게 왜 뜬금없이 통일을 얘기하느냐. 지난 주가 3.1절이었죠. 그래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3.1절 주일을 맞이하면서 근래에 와서 이렇게 통일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고 또 특별한 강의를 좀 듣게 되면서 남다르게 이 통일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공동체도 이 탈북자들과의 그 교제를 하기 위해서 이 한 달에 한 번씩 축구를 하는데 예, 그래서 그 친구들을 같이 인바이트해서 그런데 정말 그 친구들은 축구만 하고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밥을 사준다면 밥을 와서 먹어요. 근데 얘기를 안 해요. 밥만 먹고 그냥 확 가버리고. 그래서 교제가 잘 안 되었지만 근래에 와서 조금씩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언제,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이길 것 같이 하면서 3-2로 막 이기다가 4-3으로 이렇게 지니까 그때 그 친구들이 막 기분 좋아하고 예, 그래서 그들은 저희들에게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막 저희들은 그래서 막 아슬아슬하게 그래서 일부러 선수들을 막 내보냈다가 후반부에는 저 같은 사람들 들어가서 뛰고 뭐 그래서 이제 게임을 일부러 지기도 하고 그러나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때로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몇몇 지체들은 저희들과 함께 또 같이 예배를 드리는 지체들도 있고요. 많은 그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제 탈북한 지체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많이 들었던 생각들 가운데 하나는 많은 그 인생을 그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자유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 북한에서 탈출하고 난 뒤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제가 했기 때문이에요.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나누다가 그러한 우여곡절 끝에 그 땅을 탈출하였지만 그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인가? 그건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느끼려면 단순히 억압을 받는 것에서 풀려나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후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 이집트, 즉 이집트 땅에서 억압받고 눌림받고 있는 그러한 삶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추구하며 나아가게 되었어요. 바로 얼마 전에, 바로 세 달 전에 홍해 사건을 정말 경이로운 그러한 사건을 눈앞에서 직접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그들의 삶 가운데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고 찬미하며 환호하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광야로 들어왔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 어려움이 닥친 거예요. 왜냐? 자유라고 여겼던, 해방이다라고 여겼던,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면 될 것이다라고 여겼던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들이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게 된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종종 일어나는 해프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대학만 가면 우리는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라고 여기면서 대학을 가기 위해 안갓 힘을 다 쓰고, 그래서 겨우겨우 대학을 들어갔지만 그러나 거기 그곳에서의 삶은 내가 생각했던 삶이 아니고 원하던 직장에 내가 애를 써서 들어갔지만 노력을 해서 들어갔지만 그러나 그곳은 또 이 내가 생각했던 그러한 곳이 아니고 마찬가지 결혼도 마찬가지 죄송합니다. 두 분 갓 결혼하신 커플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결혼 11년 차인데요. 12년 차로 이제 넘어가는데 겉보기엔 그렇지 않아 보이죠. 그런데 할렐루야 그냥 혼자 얘기했는데 죄송합니다. 예. 이런 망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혼 처음 생각했을 때 결혼만 하면 다 될 것 같고 다 이룬 것 같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결혼식장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여기며 신부를 맞이했던 게 11년 전인데 그러나 결혼하고 난 뒤에 인생은 다가 아니라 또 다른 것을 정말 그것은 그것대로 또 어려움이 있고
또 역경과 고난과 슬픔이 있는 제 미소가 미소 뒤에 감추어진 제 실질적인 모습을 보셔야 되죠. 그러나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삶은 다 이룬 것 같이 여겨졌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또 쉽지 않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아야 될 것은 바로 그러한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심정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만 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날에 그들은 이제 시내 광야에 도착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 노예 삶에서 벗어나 자유의 시간을 누리고 있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그러한 이 시험들을 겪고 말씀을 보시면은 그 홍해 사건을 겪고 난 뒤에 네 번의 그 시험이 있었어요. 총체적인 시험이. 그러한 시험들을 겪고 난 뒤에 결국에는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홍해 바다를 건너고 이집트 군대의 추격을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통제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더 무언가를 추구하고 어디로 나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면 갈피를 못 잡으면 더 인생은 어려워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구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단순히 그냥 죄로부터의 해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을 받은 인생, 은혜를 입은 인생,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뚜렷한 목적 의식과 방향성이 없다면, 내 자신에 대한 뚜렷한 정체성이 없다면 우리는 또다시 이 깊은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러한 이 백성들, 혼란스러워하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과 선한 의도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전달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내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태도를 요구하고 계신 것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바라시는 것인가를 자세하게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무엇보다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제일 마음에 와닿는 부분은 모세가 다시 시내산을 찾게 된 부분이 제일 마음에 걸립니다. 모세는 1년 전에 이곳에서 이 불이 붙어 있으나 타지 않는 그런 떨기나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에게 있어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또 홀로 온 것이 아니라 60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끌고 민족의 지도자로서 다시 그 자리를 찾는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감회가 새로울까, 그에게는 얼마나 정말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는 것일까. 저는 예배가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배란 것은 한 주일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나를 보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축도가 끝나고 우리는 거기에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직접 선교사로서 파송을 받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축도는 진짜 세상으로 나가자는 그런 다짐과 그런 결단 아래 직장으로서, 캠퍼스로서, 가정으로서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며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뜻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때로는 정말 가고 싶지 않지만 긴 주말이 있으면 또 월요일에 직장 가기가 어려운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억지로 보내시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냥 사명감으로 보내시는 그런 가운데서 그곳을 이 한 주간의 그 삶을 경험하고 난 뒤에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여기며 다시 주일날 하나님의 전 앞에 나와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 자체가 이 예배이고 이것 자체가 커다란 감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오늘은 어제 내게 주어진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산물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버팅기고 어려워하다가 결국 하나님에게 설득당하여서 이곳까지 온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부르심에 감격하는 그러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 것이죠. 이 짧은 인생이지만 그렇게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서 개입하신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씩 조금씩 생각하게 되었어요. 어제가 제 생일이었어요. 뭐 기뻐해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 혼자 기뻤어요. 그런데
박수를 받자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박수보다는 선물을 좋아하는 목사예요. 근데 그러한 그 생일을 맞이하면서 어제 그냥 가족들과 함께 약간의 시간을 보내고 또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 이제 방에 들어왔는데 다른 것은 안 잡히고 그냥 인생에 대해서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이 모세의 모습이 이 자리에 섰던 그런 시내산에 다시 섰던 그런 모세의 모습이 저와 함께 오버랩되면서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자의 자리에서 목사라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노력하는 제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시간 손을 펴고 하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심지어는 내 이 어려운 순간까지도 고난과 고통의 순간까지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 제가 이제 말씀 후반부에 그것에 대해서 조금 언급하게 될 텐데 여러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 가운데 같이 파고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 말씀은 전개되죠.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오늘 이 말씀을 전달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백성들에게 직접 전달하시기보다는 모세라는 민족적 지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할 때가 있어요. 궁금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why don't you speak for yourself? 그냥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않습니까?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그 theophany, 그 현현을 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 그냥 말이 어눌하고 혀가 짧은 저 목사가 설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직접 구름 가운데 나타나셔서 선포하시는 게 훨씬 더 효력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적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난다고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겼는가? 그것 또한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미 수차례 말씀을 통해 직접 보았던 것이죠. 기적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것이에요. 마음의 문제요, 태도의 문제인 것입니다. 어떠한 일들이 누가 와서 이야기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더 나은 스피커가, 더 나은 사람이, 더 좋은 환경에서 이 더 좋은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밭이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가시밭인가 돌밭인가 그리고 황폐한 길가인가 아니면 옥토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어떠한 말씀이 선포되고 살아있는 위에 그 누가 와서 말씀을 전하던 간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뿌리를 내리고 반드시 열매를 맺는 그런 말씀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달할 사명이 이 모세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익히 알다시피 이것은 단순히 어떤 특정한 사람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 리더십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반드시 인식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야만 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어제 제가 우연찮게 페북에서 글을 하나 접했어요. 잘 확인하지 않는 건데 제 페북을 잘 안 봅니다. 그런데 그 알던 분이 그 쓴 글의 이제 내용 가운데 이러한 글이 있었어요. 많은 이들이 자신의 글인 것 마냥 다른 이들의 글이나 말을 전달할 때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야기한 내용은 오전에 자기 자신이 강의했던 내용을 뭐 오후에 다른 그런 어떤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것이 마치 자기 이야기인 것 마냥 전달하는 사람들을 만났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결국에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나부터 먼저 조심해야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감이 가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찔림이 있는 내용이었어요. 때때로는 내 자신조차도 내가 한 이야기인지 다른 곳에서 접한 내용인지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때로는 모른 척, 알고도 모른 척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제 마음이 쏠렸던 부분은 사실 그 부분이 아니라, 제 자신을 돌아보자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 다음, 거기에 대한 그 글에 대한 답글을 읽었을 때입니다. 그 글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분은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라 이름은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처음 이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 아래 새것이 없듯이 이미 글이나 말로 사용된 무수한 소리들을 또 다른 형태로 전달하고 가는 것이 우리 전달자의 사명 아닐까요? 요즘은 과연 내게 있기는 한 건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자는 것도 아니고 섭섭하다는 것도 아니라 나 자신부터 조심하자고 한 말에 공감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글을 마치셨어요. 말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의 사명. 그것은 내가 진리를 전달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냐. 그것이 가장 먼저 중요시 여겨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표절을 제가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표절은 안 됩니다. 따라해봅시다. 표절은 안 됩니다. 학교에서도 논문을 쓸 때 플래저리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거짓된 행동이 진리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사용될 수는 없는 것이죠. 선을 행하는데 악을 행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이야기했다, 누가 이야기했다, 좋은 이야기다, 아니다, 공감이 간다, 아니다, 그러한 것을 따지고 들 때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거기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라고 사명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선포되는 말씀은 다른 사람들이 이 말씀에 얼마나 공감할까라는 그러한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거기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설교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로서 사람들에게 가장 공감 가는 부분들, 사람들의 가려운 부분들을 긁어주기 위하여서 준비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정작 그들의 가려운 부분들을 긁어주다가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말씀의 본질을 놓치고 다른 사람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준다면 What good is that? 그것이 과연 그들에게 무슨 유익함이 있을까? 과연 듣는 이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진리만을 고수하고 선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귀를 간지럽히고 듣기 좋아하는, 다수가 좋아하고 다수가 선호하는 이야기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요 사명이라고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저에게만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모든 이들, 순장님들, 모든 리더십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고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공감하고 반드시 인식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계약을, 언약을 맺습니다.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 5절과 이 5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내 것이지만. 백성들에게 나가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당시에 그 언약 가운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그것은 동등한 입장에서의 계약을 맺는, 그러한 같은 자격으로 이 계약을 맺는 동등 계약이 있고, 또 하나는 종주와 그 종속자가 계약을 맺는, 즉 좀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갑과 을의 상대에서 강자가 약자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이러한 사항들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체적 사항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잘 지켜달라고. 왜? 이 언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될 수 있도록 이러한 것들을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파격적인 내용들을 열거하시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보았지만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온 땅이 다 내 것이지만 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죠. 이 땅은 모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믿으십니까? 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곳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시면 이 땅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표현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좀 착각하고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지으시고 만드셨지만 그는 지금 잠깐 한 곳에 지금 벗어나서 약간 이렇게 그 팔짱을 끼고 두고 보시면서 악한 영들이 판을 치게 그냥 잠깐 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자신의 그 지으신 그런 모든 피조물들을 그렇게 함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건 직무유기죠. 해야 할 그 임무를 다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는, 방치해 두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이건 여러분들 아멘 크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좋지 않은 일들이 속속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조차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아래, 물론 그가 허락하시는 컨도닝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부추겨서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들의 전적인 잘못입니다. 우리들의 그 타락한 그 패악한 습성과 인성과 잘못된 그러한 이 모습들이 그러한 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땅이 다 내 것이지만 그 중에 너희들은 특별한 보물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주변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얼굴 정면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쑥스러우니까 45도 각도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특별한 보물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에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특별한 이 보물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러한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여겨주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즉, who we are,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말씀을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그냥 단순히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라는 그런 것보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래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골고루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골고루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귀중하게 여기시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보물이라는 그 가치를 주인에게 인정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예요. 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기에 하나님에게 가치를 인정받았는가?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한 적이 있는 것인가? 430년 동안 눌려있으면서 그들이 과연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삶을 보여준 것인가? 그리고 광야에서의 세 달 동안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뒤에 세 달 동안 그들이 한 것은 nothing but complain, 원망과 불평과 불만의 그냥 삶을 산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냐? 특별한 보물로 여겨주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조금 있다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하겠지만 주인에게 있어서 가치를 인정받은 보물은 무엇을 투자하더라도 주인은 그것을 반드시 사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절대적 보호 아래 놓여있는 존재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절대적 보호입니다. Absolute protection of God.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는가? 어떻게 그럼 우리를 보호하시는가? 많은 구절들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만 구약에서 한 구절, 신약에서 한 구절 두 구절을 같이 놓고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7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의 눈동자처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숨기셔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를 누구처럼 여겨주신다래요? 눈동자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몸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센스리브, 섬세한 부분, 가장 연약하지만 중요한 부분, 바이럴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눈이겠죠. 갑작스런 사고를 당할 때 자기의 코를 먼저 만지시는 분은 없어요. 갑작스런 이 일이 닥칠 때에 자신의 눈을 먼저 가리고 보호하려는 그러한 사람의 그 보호 관능이 있죠. 여러분, 그런 것을 보다시피 가장 연약하고 소중한 부분이라고 여겨지는 그 눈동자가 바로 우리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섬세하게 보호하시고 철통같이 지켜주신다라고 그의 날개 그늘 아래 숨기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단순히 그냥 우리는 보호 아래 놓여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게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시는 데 있어서 쓰임받아야 할 존재들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아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시편의 그런 구약에서 한 구절을 보았다면 신약을 빼놓을 수 없죠.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예, 아멘이 적네요. 할렐루야. 아멘. 예, 이건 반응이에요. 이대로 될지어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저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운데서 선포하실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건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보호하고 계신 것인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인가를 이야기해주는 부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성경에 써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종종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삶 가운데서 환경 가운데서 그것을 찾아보려 해도 못 찾는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사랑해서 우리를 아무도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절대적 보호 아래 놓여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 어떤 특별한 존재들, 이 특별한 보물들을 하나님께서 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인가?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제사장 나라 또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아까 그 who we are,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내가 다른 민족들에게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것이죠. 즉, what to do,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부분입니다. 이 제사장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히브리어로 코엔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세우다, 정착시키다라는 그런 의미를 그런 가진 동사 이 쿠넬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언어인데, 즉 한마디로 이것을 이야기하면 서 있거나 봉사하는 사람, 돕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말씀은 그것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이사야서 61장 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6절의 말씀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우리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부를 것이다. 너희는 여러 나라의 재물을 먹고 그들의 보물을 자랑할 것이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즉 제사장이란 것은 돕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죠. 누군가를 세우며 정착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다른 일을 돕는 역할, 그것이 바로 제사장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열방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셨던 것이에요. 이 땅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한 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열방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며 거하게 되라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즉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부턴가 그런 우리의 이 그 맡겨진 그런 본분들을 망각하고 맡겨진 사명들을 뒤로 한 채 내 뜻을 먼저 이루기에 정말 혈연이 돼 있어, 눈이 벌게 져서 그것만을 쫓기에 급급한 인생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우리의 삶의 우선시 되어야 할, 최우선시 되어야 할 부분들은 무엇이냐?
백성들을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과 중보기도를 드리며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거룩한 메신저로서 제사장으로서 열방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까지 쉬지 않고 포기치 않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시 되는 사항들이라는 것이에요. 성공한 인생은 자기 자신의 뜻대로 계획한 대로 일들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사명을 완수할 때 우리는 그것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군인으로서 우리 사도 바울이 자주 그런 표현을 쓰죠. 자주 잘 쓰는 표현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운동선수와 군인이에요. 운동선수와 군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뚜렷한 목적이에요. 그렇죠? 경주를 완주하는 것이 운동선수에게는 주어진 목적이고 군인에게 있어서는 자기들에 맡겨진 그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명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예를 들면서 우리 그 하여금 그러한 인생을 살라고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만 하는 제사장의 역할, 그런 견인차의 역할을 해야만 된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귀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흩어져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동자처럼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얘기했죠. 주변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시고 누가 과연 도움이 필요한 것이고 누가 과연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와야 될 것인가. 모든 이들이 다 들어와야겠죠. 그러나 그것을 그 눈동자 대신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X2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쯤 한번 바이블 아카데미에서 제가 언급해야 될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이블 아카데미를 저희가 지금 벌써 십몇 년차 지금 저희 대청 안에서 해오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또 다른 It's another program, 그냥 프로그램화 돼버린 그런 너무 고착화가 돼버린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식상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쓸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식상할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매번 식상하다면 지금 여러분들 여기 나와 계시면 안 돼요. 왜? 매 주마다 우리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매 주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될 것 같이 여겨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늘 날마다 새로운 것이에요. 예레미야 예가 3장에 22절 23절의 말씀 이야기하듯이 날마다 그는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바이블 아카데미에 저희가 많은 그 심혈을 기울여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했지만 특별히 X2를 강조하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많이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부분은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냥 뭐 XE의 홍보대사가 아닙니다. 그쪽에서 제가 무슨 뭐 섭외를 받고 절대 그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방법을 모르는 인생들, 그런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 그러한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이 높은 자존감과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격려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바로 XE입니다. 물론 암기를 엄청 많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단순한 프로그램이지만 그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살찌워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세워 가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고 나아가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 그들에게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거룩한 민족이 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죄를 되려면은 반드시 지녀야 할 자세, 그리고 요구시 되는 사항이라는 거예요. How we supposed to live? 어떻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거룩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자주 인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단어이죠. 구별됨, 조금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자면 목적 있는 구별됨, 조금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구별된 인생을 거룩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살려면 다른 민족처럼 살 수 없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과 다른 삶의 방식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바로 서기 위하여서는 세상의 패턴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죄와 싸워서 그냥 죄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죄와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분리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진정한 의미의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그를 의존한다라는 것이에요. 거룩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거룩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그 사항은 무엇입니까? 성장이에요. 성장. 성공이 아닌 성장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숙한 삶을 살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 차례 지체들에게 설명하고 말씀을 여러 차례 선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성숙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성장이란 것은 내가 점점 더 자라나서 다른 이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하는 것을, 내 스스로 자립하여서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것을 우리는 성숙이나 성장이라고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즉 말씀 안에서의 성숙과 성장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의 성장과 성숙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존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나를 의지하는 것에서 더 벗어나 세상이 요구하는 자립을 가져라. Being independent, 그것을 더 mature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숙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 진짜 mature이, 영적인 성숙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존하는, 즉 more dependent 하는 인생을 사는 것을 성숙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거룩한 인생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의지대로, 내 힘대로, 내가 이 정도 능력을 갖추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내가 어느 고지에 섰으니까,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소유하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여기면서 그것을 성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성숙은 더욱더 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것, 즉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뒤쫓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자기 부인의 이 절정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존하는 것임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부인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이에요.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면서 내 자신을 내어놓는 것이에요. 뚜렷한 목적을 위해 분리된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힘과 능력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힘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내 자신을 주께 의탁하며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특별한 보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있지. 이렇게 제가 이야기 설교를 끝내고 가면 좋겠죠. 그러나 말씀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시면, 5절 말씀으로 돌아가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걸리는 부분인 것이죠. 언약을 우리에게 이 체결하면서 말씀을 하신 것은 특별한 보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러나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0장 5절의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율법으로 인한, 기억해 줄, 율법을 행한 사람은 모든 것을 이행하고 행하면 계명에 따라, 율법에 따라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 누가 있어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완벽하게 이행하고 준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을 보십시오. 이 다음 주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십계명 말씀을 볼 텐데, 여러분,
10가지의 말씀, 10계명, 그리고 그것을 더 나아가서 613가지의 조항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천 몇백 개, 그리고 더 심한 경우에는 2200여 개의 율법 조항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고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것을 다 누가 완벽하게 기준을 다 준수하고 이행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그 가운데 완벽하신 하나님의 수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은 이런 거예요.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려드릴게요. 사람이 과거에 저지른 죄와 악행을 스스로 속죄할 수 있는 것일까? 자신의 허물을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일까? 자기 양심을 갈고 닦아서 기억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일까? 현재 자신을 진정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것일까? 세상에 다가오는 모든 유혹들에서 다 견뎌낼 수 있는 것일까? 자신의 모든 행동과 물론 생각과 성향과 상상력을 다 조절할 수 있는 것일까? 자신의 노력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에 맞게 살아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동일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가? 이 질문에 하나라도 예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은 어쩌면 예수님이 필요 없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보시면 불과 너무 이거 바라보면서 자신의 스스로 무기력함과 나는 이걸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계명이 존재하는 이유는, 말씀이 존재하는 이유는 나로 하여금 스스로의 무기력함,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에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 자기의 모든 행동, 물론 생각과 성향과 상상력을 누가 조절할 수 있겠어요? 그 누가 조절할 수 있겠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란한 생각을 품으면 이미 그는 음란죄를 저지른 것이다. 형제를 누구라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는 이미 살인죄를 범한 것이다.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누가 있어서 그런 것에서 자유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저조차도 말씀을 전달하는 자, 조금이라도 거룩하게 살려고 아둥바둥 노력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도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은 것이에요. 잘못된 예를 들었나요? 저는 좀 부족한가요? 다른 분들 예를 좀 들어볼까요? 그 어느 누가 있어서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힘으로써, 내 노력만으로써 그 거룩한 삶을 이룰 수 있다라고, 내가 직접 온전히 순종하고 언약을 온전하게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고 선포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거룩한 민족의 삶, 제사장 나라, 특별한 내 보물, 이러한 모든 것이 나중에 그냥 뭐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다, 뭐 너희들이 노력하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구약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말씀이 말씀을 해석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을 완전히 성취된 부분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으로 가야 돼요. 마지막 끝자락에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1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증인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처음 나시고 땅의 왕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 우리를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아주신 분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조금만 지루하더라도 좀 참아주세요. 제가 좀 즐거운 설교를 가지고 와서 하게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이 굉장히 진지합니다. 그래서 진지한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약간만 저에게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고, 저가 아니라 말씀에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 부분이 나와요. 여기에서 이 포에요라는 것이 삼아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즉 삼아주셨다라는 것은 이미 완성된 것을 제시하는 그러한 이 과거 시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출애굽기에서는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 특별한 보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요한계시록에는 이미 그것이 완성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죠. 그것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목사가 물어보는 대부분 심각하고 진지한 질문들의 답 90%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책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순종, 온전한 순종과 언약을 지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오셔서 율법을 폐지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I have come to fulfill the commandments of God. Fulfill the law. Not to abolish it.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율법을 완성시키려 그리고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삶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삶을 사셨듯이 그래서 그를 통해 우리는 그와 연합할 때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과 그의 삶에 우리가 동참하여 연합한 인생을 살 때 우리 또한 그의 순종을 우리 또한 그의 언약의 모든 언약을 이행하신 그의 공로를 우리 또한 같이 동일하게 인정받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거룩한 민족이라 칭하여 주시고 제사장 나라라고 일컬어 주신다라고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은 그래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값싼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값싼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냥 너무나도 그냥 값어치 없이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거저 주는 거니까. 왜 우리는 공짜라고 주면은 받고 그거 안 읽잖아요. 공짜로 받은 책 저도 잘 안 읽어요. 어떤 분들이 사인해서 주시면 제가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분이 저에게 책을 사인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아 예 그리고 첫 페이지 읽다가 그냥 목차 읽다가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값을 치른 것은 읽어요. 왜? 아깝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그러한 똑같은 그런 마음가짐이 적용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값을 치르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값어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셔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값진 것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계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만드셨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아가파오 우리를 사랑하시려고라는 그러한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가운데서는 아가파오라는 단어가 현재 시제 즉 지금도 계속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는 완성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민족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손의 수고로 내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할 수 없는 우리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먼저 믿어주신 것이에요. 4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일을 너희가 직접 보았고 독수리 날개에 얹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내게로 데려온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지금까지 여기 이곳까지 인도해 준 것은 내가 한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를 먼저 믿어주시고 나를 먼저 끊임없이 사랑해주신 그분 때문에 그분의 힘입어 내가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나를 믿어주는 사람 앞에서는 실수도 용납될 수 있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앞에서는 내가 조금 못난 모습을 보여주어도 그것이 용납될 수가 있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도 분명히 아셔야만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내가 실수한 모습을 용납하지 못한다면 과연 그것이 진짜 사랑일까요? 그분들이 과연 나를 진짜 사랑하고 아껴준 것일까요? 제가 아무리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줄지라 하더라도 저와 저의 와이프와 저희 가족, 저희 아들, 딸은 저를 끝까지 사랑해 주는 것이에요. 아무리 제가 겉에서는 바깥에서는
형편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지라 하더라도 예를 드는 것이에요.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할지라 하더라도 나를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뿐이에요. 그러나 내가 실족하고 내가 넘어질 때 내가 이 육체의 연약함을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나의 죄성들을 과감없이 드러내고 나타냈을 때 과연 이곳에서 나를 끊임없이 믿어주고 나를 반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나를 지적하고 나를 비평가하고 판단하고 잘못됐다라고 손가락질을 할 수는 있어도 나의 실수를 용납하고 품어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왜? 진짜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앞에 사람 앞에 선다면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앞에서는 늘 가장 멋진 아빠고 근데 저희 큰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되니까 슬슬 세속의 때에 물들어가면서 점점 진짜 아빠가 최고가 아니라는 것을 조금씩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세속의 때가 무서운 거예요. 물결같이 막 쓰나미같이 밀려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조금씩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조금 최고가 아닌 것 같긴 해. 예. 그러나 아직도 저희 딸에게는 제가 최고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딸을 좀 감금해서 좀 키울까 이런 생각도 좀. 여러분, 그 사랑하는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당당할 수 있고 나는 늘 항상 자신감 있게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할까 그것을 그다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달리면서 가장 믿는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또 넘어지면 어떡할까라는 부분이에요. 지체들은 끊임없이 그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넘어짐을 이미 알고 계세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넘어짐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욱더 견고해질 것을 그리고 그 견고해지며 더욱더 달릴 수 있는 그것을 기회삼아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포기치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그저 내 자신을 믿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거룩한 인생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기치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이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올지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인간 전영기 목사의 외형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외적인 기준들을 통해서 그 잣대 삼아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내면의 속사람 깊은 곳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바라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그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는 나의 연약함조차도 그것을 발판 삼아 하나님의 견고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룩한 민족으로서 세워가시는데 그것을 기회 삼아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죄악된 삶 가운데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광야의 3개월 동안 홍해바다를 건너고 시내산에 오기까지 그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왜 이 네 차례에 걸쳐서 이 시험을 허락하셨는가? 그것은 그들 스스로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라고 허락하신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시험과 고통과 이 어려움들은 나로 하여금 나의 실체가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 없는 나의 인생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파악하게 만들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죄와의 싸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은혜와 오래 참으심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나를 위해 그토록 오랫동안 오매불망 부족한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하고 그를 더욱더 기대하고 그만을 바라보며 소망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하나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이에요.
그 찬양이 저에게는 덧없는 그 이 감동과 감격을 줍니다. 왜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열심히 달려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는 또 넘어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요번 주 주말에, 아니 주말이 아니죠. 주중에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리니까 저희 대학 청년부 교육자들에게는 좋은 일들이 이제 있어요. 뭐냐, 새로운 축구 시즌이 시작된 것이에요. 저희들에게 유일한 운동, 겨울 내내 우리는 성경을 들었다 놨다, 숨을 쉬었다, 들이뱉었다, 뭐 그렇게 숨쉬기 운동을 자주 해왔던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이 시간이 정말 꿀보다도 단 그런 귀한 시간이에요. 정말 이 시간을 기다려왔어요. 마치 제가 EPL 리그 출전하는 선수처럼 여겨지며 열심히 또 가서 골을 넣어야지 그런 생각을, 엉뚱한 상상을 하면서, 그런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저희가 서빙고 교육자들한테 밀리는 거예요. 양재 교육자들이. 여러분들 가끔씩 생각날 때 양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천사가 발을 붙잡고 막 더 빨리 달릴 수 있게. 그런데 엄청나게 승부욕이 강한 제가 그냥 제 앞에서 이렇게 기뻐하고 저희들을 약 올리는 그 교육자들을 보니까 화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정말 저희 교육자들한테 너무 화가 나고, 골을 먹은 전도사님들이 너무 밉고, 그 골을 넣은 전도사님의 발목이 좀 부러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아, 여러분들 지금 웃으시지만 그 상황에서는 정말 제 얼굴이 너무 일그러졌었어요. 저희 인간의 가장 그 밑바닥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제가 집에 오면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그게 너무 마음에 걸리고, 그래서 제가 음식을 먹으면 체한다라는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체하는 게 뭐예요? 항상 늘 부족했는데. 근데 조금 먹었던 그 음식이 체할 정도로 제가 거기 민감하게 반응을 한 것이에요.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그 밑바닥을, 왜 저 교육자들한테 내가 화를 내고, 왜 더 열심히 뜨라고, 왜 살을 빼라고, 내가 뭔데, 와이프도 아닌데, 그들에게 그걸 요구하면서, 왜 속으로 저주를 퍼부으면서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왜 내가 그렇게 과잉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러한 죄악된 모습들을 들추어내면서 가르쳐주시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자신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확한 타이밍이네. 예. 제 자신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태까지 잘 해왔다고 여기면서, 지금까지 실수 안 하고 실족 안 하고 열심히 뛰어왔고 노력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저 스스로도 모르게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여겼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김없이 그 자리에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인간아, 너는 너의 힘으로는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인간의 밑바닥을 드러내면, 제 밑바닥을 드러내면서 실체를 더 폭로하게 하시고, 얼마나 창피해요. 처음 보는 전도사님들, 같이 사역하시는 분들, 저보다 어린 분들, 그런 분들 앞에서 제 거지 같은 모습을 다 보여주었는데. 근데 그게, 이렇게 얘기하면 좀 모순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밑바닥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제 속으로 만약에 그냥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겉으로, 아, 전 선생님 너무 잘하시네요,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우리 잘할 수 있잖아요, 함께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속으로는 이 거지 같은 놈아, 너 때문에 우리 팀 다 말아먹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냥 겉으로 드러낸 게 어쩌면 더 제 자신에게 있어서는, 그분들에게는 좀 아니지만 제 자신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메시지를 들려주신 거예요.
저는 그걸 제가 잘했다고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조차도 우리를 성장케 하시는 성숙하게 하시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에 빠지는 것을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 사용하실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고 계신 분이세요. 그런 그분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모르고 계신다라는 것은 말도 되지 않아요. 그분은 알고 계세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 다 용납이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조차도 설사 내가 그렇게 해서 넘어질지라 하더라도 실족할지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더욱더 의존하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게 하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요구시 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포기치 않겠습니다라는 거룩한 고백뿐이에요. 할렐루야. 그 결단뿐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시 되었던 사항이에요. 오늘 마지막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백성들은 다 함께 응답하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한 결단과 고백이 있는 선포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이루어 행하겠습니다. 안 될 거 알고 있고 또 넘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과감한 시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설사 넘어질지라도 나는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 행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포기치 않는 그 마음, 나를 믿고 포기치 않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히 세워주실 그 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포기치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러나 아직 already but not yet라는 그 신학적인 용어가 우리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즉 모든 것을 이루셨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우리의 거룩한 민족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완성시켜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직접 체험케 하실 것이에요. 할렐루야. See for yourself. 그것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온전한 순종이 설사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 지키지 못할지라 하더라도 주님,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만들어 가시고 완성시켜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포기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온전히 존중하고 내 언약을 지키며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보물로 세상을 나라여 거룩한 민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주님 안에서 온전히 거하게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내 자신을 올려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찾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포기치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 온전하신 그 사랑에 힘입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아버지는 죄가 주는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 하루하루를 추악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죄악의 영향을 아래 벗어나기 위해 거룩한 몸부림이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진리로 충만한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영접하며 그분만을 아버지의 은혜의 영향력 아래 놓이며 사랑하겠다고 다짐하며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역사하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내가 믿고 신뢰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끊임없이 노출되어 살다 보면 죄의 영향력 아래서 벗어나기 위해 아둥바둥 노력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경쟁사회, 그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사고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물들어갈 때도 있고 그 흐름에 휩싸여 갈 때도 있습니다. 부인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을게요. 그러나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러한 것들을 기회 삼아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모든 중심에 우리 자신을 올려놓고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이 얼마나 스스로 신뢰할 수 없고 나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며 거룩한 민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거룩을 회복할 때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과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모든 부분들을 통하여서 열방이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믿고 바라오며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